지용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증평 인삼골축제, 영동포도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6조 8천억 원의 충북 관련 예타면제 사업을 충북건설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8,538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3,323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충북방송 뉴스 이지안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용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증평 인삼골축제, 영동포도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진입 단계에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축제를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 축제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4개 축제 중 지용제, 단양 온달문화축제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증평 인삼골축제, 영동포도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육성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도 문화관광축제는 2개에서 추가 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문화관광축제 평가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등급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문화관광축제로 일원화했으며 문화관광축제 지정 시 빅데이터 최소 정량 요건, 축제 전담 조직 구성을 지정 요건으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6조 8천억 원의 충북 관련 예타면제 사업을 충북건설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6조 8천억 원의 충북 관련 5개 SOC 사업이 예타면제 또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충북의 건설업체, 자재, 인력, 장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 관, 학, 연 등 20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1주제는 조남권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이 예타면제 사업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청주 접근성이 32분에서 12분으로 20분가량 단축되며 진천에서 천안 동면 국도 건설로 충북 혁신도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천에서 영월고속도로 건설로 충북 북부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평택에서 오송 고속철도의 복북선화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오성의 도시기능 강화와 청주공항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제2주제로는 백종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회 실장이 충북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자재 내용을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역 참여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지역업체 하도급유의 상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8,538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3,323억 원을 투자합니다. 돈은 인구 증가와 환경에 대해 도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에 부응함은 물론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등 투자 유치에 필요한 핵심 기초시설들을 신속히 확보하여
충북도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력을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폐기물 매립 소각 시설, 음식물류 공공처리 시설 등 13개 시설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15개소, 완충저류 시설 18개소, 하수처리 시설 93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3개소 등 총 142개소를 신증설합니다. 생활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 473억 원, 소각시설 3개소 601억 원, 음식물류 처리시설 3개소 503억 원, 재활용 선별시소 3개소 224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2개소 104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13개소 시설에 1,905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축산분뇨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시설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 편익 사업을, 지자체에게는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님비 현상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 환경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